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경산 자연단호 보존의 최종규입니다. 국가무형문화재 경산 자연단호 보존에는 경산시를 넘어 우리나라의 3대 단호 행사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호 행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여태껏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.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경산 자연단호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단호는 수린날이라 하여 옛날 큰 명절이었으며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재해를 예방하고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날입니다. 단호날의 좋은 기운을 받아 경산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보장행렬이 되겠습니다. 단호날 아침 한장군님 사당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제관들의 행렬을 말하는데 조선시대 잔현청의 사업도 행차와 같이 격식의 채비를 갖추고 진축묘 등 단호 행사장으로 행렬이 수많은 인원과 말이 동원되고 각종 깃발로 장관을 이루는 행렬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한장군 대제는 단호날 아침 자연지역의 수호신이신 한장군님의 충의를 기리는 유교적 제례입니다. 한장군님을 추모하는 제사 행렬, 거기서 제를 알리고, 한장군님의 사당에서 매년 한장군님 큰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. 세 번째 여무를 말씀드리면, 자연 도천산에 기거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히던 외부를 거들못으로 유인하기 위해 한장군님과 그의 누이와 함께 추던 춤으로 6층 높이의 화려한 꽃관을 쓰고 장정들이 여자로 가장하여 추었던 춤이 되겠습니다. 네 번째는 자인 팔방대. 한장군님이 여우무를 추며 외부를 유인하여 섬멸할 때 함께 연행하였던 배우 자폐 현재에 이르 단호날 한장군의 공적을 기리고 지역민들의 여흥을 위하여 8명의 광대가 가면을 쓰고 세상을 풍자하는 가면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자연단호 큰 굿은 여흥으로 외부를 물리친 자연지역의 골 수호신이었던 한장군님과 그의 누이의 충의를 기리고 지역 주민들의 무사한 일과 태평성대 그리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굿이 되었습니다. 축제 기간 3일 동안 강릉 농악, 은율 탈춤, 외줄 타기 등 무형 문화재들을 초빙하여 공연이 연행되어 오니 많은 관람 바라며 올해 처음 또 보장행렬 프레이드를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술빚기 체험,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하고 기획하였으니 많은 관람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경산 자연단호제는 한장군님과 그의 누이가 자연지역 내륙 깊숙이 침투한 외구를 물리친 후 그 충의를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연고을의 수호신이신 한장군님 남매를 사당을 지어 매년 그 충의를 기리고 이어받고자 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민과 관이 함께 진행하고 보존해왔기 때문에 천년의 역사에도 굳건히 전해져 올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.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산 자연단호제를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번 23년
경산자연단업제는 한장군 대제, 여원무, 단어 큰구, 팔강대, 호장행렬 등 전통문화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민속공연, 체험 등 여러가지 볼거리가 다양하게 엮여집니다. 아무쪼록 23년 경산자연단어제가 지역행사에서 전국행사로 발전시켜 단어날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